Welcome back. Amigos. 자축을 받는 메리트요? 들려주세요.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땡. 땡. 오케이. 진영이 맞아? 설마 드라군 이런 거 아니야? 드라군도 떨어졌어. 자축을. 과학명들만 과학명들 아냐? 저 니 형이네. Now we got y'all in Eon in a new and awesome. 내 나이 뭐 무식이 무식이 뭐. 내 나이가 내 나이 23. 塞丹尼姆比克奥杰拉托秋昌比克奥杰拉托아秋昌比克奥이거구나쩔었던거부터가여러분이번문제도중국발음입니다布南阿吉多内奥莱尔布吉莫肖南布吉가나온데布吉한번만더들려주시면안돼요 MC 가자오케이布南阿吉多内奥莱尔布吉莫肖南肖南우야또약간이런것들이거진짜어려워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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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엽브릿지파트예요브릿지다음이내파트인데음만가르쳐주면안될까요태웅씨아니나그럼너무귀여워아나그거딱그것만기억하고아이거이거이거이파트제가라디오나와가지고태웅이파트하고싶다고했던파트예요그래서어떤파트예요왜나떨어지는낙엽을보지못할까아그이거되게이어떤컬러와어떤흐름이죠형이나되게이따가상품들어보는것같아요布南阿吉多内奥莱尔波吉莫肖南아왜나아직도왜아정국정국정국정국정국왜난아직도너를보지못했나아시간시간시간시간왜난아직도너를놓지못해난아지민네내가했었어자다시다시다시아직도너를놓지못해난지민땡지민자하나둘셋지민어늦었는데지민허비형가자어나모르겠어지민어형알아확실히알아알지해요맨날아직도너를죽지못했지지민뭔가사야맨날아직도너를잊지못했나아아니에요아아안한사람누구야재규자이렇게치노트가아니야아니야치노트가아니야형나알았어해지마빨리나알았어힌트좀줘봐재규한테줘봤어나는아자재규재규맨날아직도너를포기못한다포기하지마어쩌면드디어감정들왔어드디어야맞춤은슬픈거이거이감정아니야얘들아어차피어차피드라군나니까야여러분어차피드라군자여러분그리스발음입니다아너그리스어려웠어나가나레이마가도너이데알길엘가다고자이거팬미팅에서나올곡이에요뭐뭐고팬미팅에서나올곡입니다멜트가앞으로너무많아사실지마라톤마라톤아니라고아니팬미팅나고는안하잖아요정국정국정국형진짜큰일났어빅콜브레이커아니야그남준이형이점프잖아아점프점프정국점프어맞아점프야근데아니야그거야나다시들어가어어어어잠시만다시말해봐누가나를막아도나의갈길을가정답왜왜안나오지말았어내정답을안보고있어한문제마지막문제들어보시죠마지막문제깼다이거2점해도돼요아이문제도상관없다니까10점하셔도돼요어려운거야10점이요마지막10점마지막문제는영어고요제가이거곡이랑제목말안할테니까이거2점드리겠습니다한손수올젠달리언손둔타이루소세유한손손아래비용인소산손엔술잔다른손엔좀치르소스2점여러분걱정마드라군나니까이거는쌍카라마나니까쌍카라마니조락나니까쌍카라마니조락자다음주제는 OS 인가현재스코어가어떻게되시죠아까자들었다3라운드게임으로넘어가볼까요네네가별초야없어없어없어재밌어재밌어대형아아이되게다음다다다른그림이잖아솔직히이런거다음다음자자갑시다아자맞출때마다1점인가요설마이거볼게요아자네지금 MC 분께서지금체크하고있습니다오케이자3라운드게임은방탄소년단 OX 퀴즈입니다저희와모두관련된문제인데요문제를듣고각자들고계신 OX 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알죠
자, 정답을 맞히신 오케이. 분께서는 1점씩 점수를 드리니 잘 맞춰주시면 오케이. 자, 정답 맞는 데까지는 3초를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모두 정답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총 몇 문제인가요? 고민보다 고란 것만 전 열 문제일 것 같아요. 자, 태형 씨 대세로 바꾸고 아, 그렇지.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헉. 나갑니다. 자, RM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80점이 넘는다. OX! 하나, 둘, 셋! 이거는 남자 노래 불러라. 어, 아, 직선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돼가지고. 잠깐만. 야, 본인도 또 오들었으니까 넘겨야 되는 거야. 넘겨야 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데. 남자 저거. 소리 크게 내면은 너 점수 높은 거 알지? 자, 오케이. 제가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둘, 셋. 난 그래도 남집 믿는다. 어. 어. 아이 뭐야 바꾸기 없지. 아 바꾸기 없지. 내가 부른 건데? 자 X 3명 O 3명 자 웬만하면 노래 못 불러야 돼요. 아니 근데 부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안 부르거나 그렇지, 그렇지. 이상한 걸 하면 정당당하게 정말 정당당하게 불렀는데 80점 아... 근데 요즘 80점은 넘지 않나? 에피파니 부르겠습니다. 와. 야 이거 처음이 어려운 노래인데. 자 랩몬씨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나 이거 처음 해봐. 이런 시도가 있구나. 이거 안 들을 말이 것 너무 작은데? 시대에 소리 좀 높여. 어. 남자 제대로 불러주세요. 애드립 좀 넣어주시고. 여러분 잘 말했어. 잠이 사네. 너 너무 사랑했는데. 제대로 불러줘야 돼요. 너도 너에게 마치 번호에 살고 싶은데. 어 바이브레이션 봐봐. 내 마음을 그 꿈을 감당할 수 없게 돼. 당신이 가졌었던 웃고 있는 가면 속에 진짜 내 모습을 다 드러내. I'm no one else. 다시 아니에요. I'm no one else. 다시 아니에요. 진짜 어렵네. 박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박수 나오면 80점 이상 아니야? 박수가 나왔어? 박수가 나왔어. 박수는 예의인 것 같아요. 이거 80점 나왔으면 이 어플 삭제해야 된다. 예스! 우와! 우와! 예스! 우와! 예스! 예스! 일단 박수를 쳐주는구나. 아 여러분 제가 X를 들어서 절대 대충 부르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일 음을 길게 내는 사람은 정국이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3 3초 너무 길다 야 2 3 분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엑스 드신 분이랑만 대결. 아 이거 태형이도 네. 진짜 오래 와 근데 이거 엑스 드신 사람? 어 정이한데? 아 나 짧아 나 호흡 짧아. 나 그래서 건강검진 말할 때도 이거 하 할 때 나 진짜 못해 건강검진 할 때. 사실 아니 더 빼자. 더 빼자. 야, 나 건강검진 할 때 3초 나왔다고. 아니 그건 발성이랑 또 다르니까. 아 근데 사실 저희 팀 폐활량 왕은 사실 태형이에요. 태형이네요. 태형이가 제일 길. 태형이네요. 이거 태형이랑 붙어봐야 돼. 태형 씨가 제일 길다고 하니. 그러니까 전 태형이 때문에 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 대결로 해서. 정말 잘 부탁해. 자, 한 마디 쳐 줍시다. 준비. 할 수 있어. 쫄지 마. 준비. 시작. 아... 시원하지 못한 듯 소리가? 나 가사가 없습니다. 뭐라 하지 마라! 졸려.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왜 이렇게 웃기지 마 오케이!
아, 정말 나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이거 긴데? 싫어버리고. 아,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3초. 아, 이길 수 있어. 야, 이거. 이거 이겨, 이겨, 이겨. 저거 할 수 있지. 아, 됐어. 근데 이거 이렇게 받아서 찾게 돼요? 어, 왜 돼? 아, 그럼. 아, 저 이 정도 소리 내줘야 돼요. 정중앙 나가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중앙 나가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소리를 내긴 해야 돼. 아, 이거 큰일 난데? 갈게요. 가자. 아. 아, 진짜. 아, 웃지 마, 진짜. 아, 이거 왜? 야, 이거 야, 야. 왜? 왜? 자기야, 줘! 아, 여기서 하지 말자. 아니야, 오케이. 방해하지 말자.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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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너무 달라가지고 갑자기 웃겼어. 이제 예상. 아, 이렇게 잡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낮춰봤나? 안 웃기게? 자, 나 이제 웃겨주자. 간들어서가지고. 하다 어둠 터지면 안 된다. 그럼 그 찍어요. 그럼 정우아, 너 믿어? 자, 가자. 오했다. 시작. 아. 이거 모른다. 이거 박빙인데? 이거 완전 박빙인데 이거는? 한 21초 정도 나왔어. 나 중간에 웃겨서 조금 나그래.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 뒤에 초점 똑같아. 와, 오, 진짜. 아, 근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 20초 84. 아, 이겼어, 이겼어. 저도 축하해요. 재엽 씨 1점을 축하했습니다. 8초. 와, 와. 8초 차이네. 맞췄어? 내가 이겼다. 이겼다. 20초. 어, 나 못했는 거 아니야? 내가 졌다고? 그러네. 나 자. 오늘 진짜 나 오늘 게임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 팀 내 팔길이 2등은 뷔다. 하나 둘 셋 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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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탑. 이거 뷔가 1등 아니냐? 뷔가 1등이지. 아, 뷔가 1등 같아. 2등 나 같은데. 난 내가 제일 길 것 같은데. 키가, 키가 있기 때문에 남준이가. 아니 잠깐만 1등이지. 혹시 뭐, 나는 그 막. 없어요? 이게 키랑도 제가 과학적으로 뭔가 찾아봤는데 키랑도 크게 상관이 없대요. 나 이거 상관이 없긴 해. 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있지. 대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치. 저도 생각보다 팔이 깁니다, 여러분. 자, 손에 안 보이십니까? 짧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길고 그 다음 태형일 것 같긴 해. 자, 그러면 호면부터. 자, 한 팔이 땅에 닿습니다. 다음에 시작, 제발. 아니면 태형이다. 아니면 태형이다. 이거 공정성을 위해서 제작진이 주죠. 어?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팔 길이가 아니에요. 아, 근데 그치. 어깨가. 그렇게 하면 이것까지. 그치, 이거. 아니, 근데 이게 NBA에서 팔 길이 할 때 이렇게 돼요, 윙스팬. 그러면 나 NBA 3구가 자, 태현 씨, 태현 씨 이걸로 잴까요? 아니면 이걸로 잴까요? 몰라? 그건 뭐야, 알았어. 아니, 본인이 심판 아니, 이거 근데 어, 이거 어깨 위치가 아, 잠깐만, 지금 태현은 그렇게 안 긴데? 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게 제일 그냥 공정해.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 요거는 어깨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잴게요. 그니까,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아. 기준이야, 이 게임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 손가락 펴야 돼요? 아니, 왜 힘 주고 그래요? 손가락 펴야 돼요. 빨리 왜 힘 줘? 와. 갑자기 팔에 힘 줘서 얼마나 시간이야? 그래도 방송이니까 네, 여기서부터 자 손가락 끝까지 한번 쫙 펴주세요. 여기까지 77 77 뭐예요? 76.7 정도예요. 오케이, 야 안 좋은 76.8 지민아, 형 가자, 형. 형 장난 아니야. 형 팔길 95cm야 나 85. 나 팔 긴가 보겠네. 형 팔. 아 근데 진영도 팔이 길긴 해. 아 그 남준 형이 진짜 길. 진영 옆에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간다. 자 이사한테 들어가야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빼시면 안 되고 이제. 아, 오케이 펴세요. 아, 알았어. 빼지 말래. 형 그렇게 해도 74.9. 아 이게 상관없구나 진짜 키랑. 어 이거 상관없어요. 팔길이 이 팔길이는. 아 남준 형 훨씬 길다. 와. 남준이는 그래도 이게 피지컬이 좋잖아요. 나는 79.8. 일단 1위 남준. 자, 1위 남준. 정국이 지금 1, 2, 3등이 나와 있죠 지금. 아 정국이 요즘 복싱이 가지고 팔이 빠졌거든요. 정국이 한 그런 무게로 팔을 뺐어요. 가슴이. 아 여기서 잘라. 고개가 뭔가 편해서 이렇게 막아. 어 77.4. 지금 2위는 그러면 정국인가?
나 여기야. 아니야, 어깨선 6인데? 아니, 뼈가 여기. 팔 기면 좋은 거예요? 뭐 모르겠다. 팔 기면 뭐. 뭐 나쁘지 않지? 팔 긴 거. 춤출 땐 좋아. 야, 우리 기현 슈강은 77.4. 길어? 어, 똑같네? 77.4. 정도가 똑같네? 나 팔다리가 좀 길어. 어디가 생각 혹시 저 기대 안 되세요? 나 너 기대돼. 이게 어디가 야, 지민이 손 손가락에 다 3cm 깎아 본 거 아니야? 너 다 본 거 같아. 또 표정을 왜? 야,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형이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중요하니까 잠깐 주세요. 어, 65회가 이거. 어, 오케이.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늘려. 아니, 길이가 뭐지? 아니, 뭔데 그게? 아니, 다리 길이도 아니고 발 길이가 좀 아니, 너가 키 제일 작은 때 자! 뭐야? 아니, 팔 길이 짧은 게 뭐가 문제야? 왜 짧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짧은 게 아니에요. 말이 심하시네. 야, 막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해주세요. 빡 터지네, 진짜. 여기서부터? 아니, 아우, 지민! 더 짧아졌어. 지민! 두 번 뭐라고요? 73점! 야, 3이라면 어때? 73.3. 아, 야, 지금 뭐야? 자, 지금 1위는 남준이고 2위가 정국이. 내가 제일 짧구나. 태웅이 형, 그리고 태웅이 형이 요즘 제일 짧아.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가 오, 야, 긴데? 태웅이 형 팔 길어. 77.4. 어? 자, 공동 2등이야 그러면? 다시 해보자. 아, 잠깐만.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된 사람마다 된 위치가 달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윙스텝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쨌든 뭐 승복할게요. 이게 나는 못해. 난 못해. 나 지금 꼴찌에서 2등 때문에 난 승복 못해. 아, 자, 쫙 펴세요. 형이 길다. 지금 또 쫙 펴면 또 다르지 또. 78점. 갑자기? 요걸로 했어야 됐어, 요걸로. 78.5. 아, 그냥 진짜? 공정하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보시죠. 나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결과가 뭐예요? 그럼? 내가 집을 날 줄래. 그러면 2등 전국이에요? 아, 78점 갑자기 1승이랑 태형이 살짝 전국이 아니 이게 있어요, 아니 이거. 이게 됐는데 또 드러나는 거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잡으세요. 나갔다. 이게 뭐라고 이게? 두발 쫙 펴. 두발 쫙 펴. 어, 78 안 돼. 그래? 어, 야, 팔이 기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재밌으세요? 자, 빨리 앉아.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드디어 하나 OST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제이홉의 콧구멍에는 500원이 들어간다. 오, 나 오하시 납니다. 오, 진짜 맞냐? 야, 여러분,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진이 어깨 길이는 50cm 이상이다. OX. 하나, 둘, 셋. 오, 진의 어깨 길이 잠깐. 내 생각에 딱 애매하게 한 49. 아니 내가 그때 봤었어. 딱 봤었는데 그래? 진영이 50을 넘었어. 형, 아 진짜? 아, 진영 50 넘어? 왜냐면 내가 49점 몇이거든? 근데 그치? 나보다 진영이 높기 때문에. 죄송한데 나도 그치? 이상하게 높아요. 아, 정훈씨 그냥 태형이 높아. 정훈씨 맞아. 색깔 바뀌었는데요? 어? 자, 일단 재봅시다. 아이 아, 왜 이래? 아이, 이거 아니지. 자, 어깨 아니, 힘들고 하자. 형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가만히 계세요. 아, 그냥 편하게 있어요. 형, 릴렉스. 형 스쳐쳐 형이 넓게 하면 자. 평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어, 얼마나 형이 이렇게 평행 나왔죠? 목숨 걸고 일단 뜨십니다. 50 안 넘는데? 좀 더 가. 그래? 아니, 50 아닌데. 50 안 돼, 40. 안 돼, 50. 40. 아유. 근데 이것도 편하네. 그래. 뭐 어쨌든 지금 쟀을 때 안 넘었으니까. 50을 안 넘었다. 엑스. 아, 자. 힘좀 당황하는데? 좋습니다. 고. 정국이 자신 있는 노래를 부르면 90점대는 나온다. 하나, 둘, 셋! 오. 자신 있게 불러야 돼. 내가 봤을 때 저 마이크가 이상해. 그러니까.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네가 너무 가성 많이 섞어서 잘 안 들어. 남준아, 너는 일단 박자부터 너무 3초씩 틀리고 이래가지고. 정국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정국이 노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아, 당연하지. 저 노래방 기계에 저게 이상해. 저게 지 마음대로 줘. 63점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주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예요. 너가 가장 자신 있는 노래. 너 진짜 요즘 진짜 이거 하나만큼 내가 연습 진짜 기갈라겠다. 그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와, 노력. 아, 오케이. 노력. 좋죠. 여기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이야. 네. 자, 조용해. 집중해. 자.
너무 앱이 감동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감동 자 이거는 우리가 점수를 매기죠. 네 이거는 아, 자수 점수 매깁시다. 맞아요. 저는 아 정말 마음만은 100점이나 5점 없으겠습니다. 5점 없으겠습니다. 자 5점 이거? 저는 100점이죠. 아 이거는 100점이야 이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3점 이렇게 지존합니다 저희가. 예.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를 졸게 부르는데 90점이 안 넘으면 사실 저 프로그램이 문제 아니야? 아니야 안 되죠. 나도 90점 넘어. 나도 내 사연 네가 부른 90점. 이건 이미 한 150점 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린가지 하면 90점 넘어. 너무 과대 지금. 자 다음 분야 비하인드로 한번. 태기가 90점이에요 지금. 자 이건 5. 오 감사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나 5였어. 여섯 번째 문제. 제이홉이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10 이상 나올 수 있다. 아~ 하나, 둘, 셋. 어, 나 X 한다. 나 오늘 좋아 안 되거든. 오늘 제 똥손이야. 가자 X인데? 너무 다 X인데 이거? 아니, 자, 그래도 되지 뭐. 다 한 번씩 해봐봐요. 알았어. 재밌는 거 바꿀 사람 있어. 나 이거 진짜 5 나오잖아요. 이 2점씩 줘야 된다 이거 진짜. 오케이. 아 그래, 야 5 나오면 2점 줘라. 그래?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 오케이. 나 5 나. 아 그럼 나 5로 간다. 재밌 나. 오 믿어? 나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 진정. 레전드 왔어? 오다. 레전드 왔어. 이거 진짜. 윤이 왔어? 자, 레전드 가자. 재현 믿는다. 아, 이거 나오면 형은 진짜 영. 재현 높이 넘겨. 재현 높이. 올해는 형 믿고 가는 거예요. 레전드 가자. 나 왔어 왔어. 아 내가 봤을 때 9야. 왔어. 화려 화려. 행운의 7 나왔습니다. 아, 괜찮아. 우리 호비 형은 항상 행운의 사나이니까. 믿었다는데 의리를 그래. 다음 문제. 슈가가 참참참 게임을 해서 3명 연속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나 5가 간다. 5가 하지 이런 건. 근데 슈가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연속 이기는 거 5한 사람은 2점? 아니 그 5승 사람들 나오시죠? 이길 수 있다고 나온 거니까. 자 슈가 5하고 정확히. 나는 형 이겼어. 자 제이홉 슈가 너 진짜. 내가 3 연속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점점점점 오야 진짜 이야 이 사면서 이기면 어떡하냐? 이기면 제이홉 런던 브릿지 안 가도 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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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 일단 그냥 앉아 빨리.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 진짜 정국이 호비 슬프다. 태용씨가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오케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은 O형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A형이 A형. O형 두 분만 들었네요. 우리 다 A잖아요. 다 A예요. 정답 뭔가요? X지.
A 형이 더 가장 그렇지. 예. 나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 이거. 나도 아. 아홉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멤버들이 찬 액세서리 개수는 합이 14개 이상이다. 하나, 둘, 셋. 액세서리 종류가 뭐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귀걸이죠. 될 것 같은데. 아, 시계도 해야지.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귀걸이죠. 될 것 같은데. 아, 시계도 해야지. 시계도 액세서리. 시계. 시계도.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아, 나 오늘 목걸이 다 빼. 아니야, 14개 안 돼. 14개 안 될 것 같은데. 귀걸이가 있잖아. 자, 지금도 셀게요. 귀걸이 좀 많이 없어. 자, 호비 호비 몇 개? 이렇게 이렇게. 나 두 개예요. 하나. 아니, 이거 14개 넘어. 아, 모자도 액세서리잖아. 에? 아니 모자는 아니야. 금속 액세서리. 내가 쓰실게요. 자, 금속, 하나, 금속. 둘, 셋, 넷. 넷. 내 팔찌를 강구했네. 다섯, 여섯. 여섯. 아, 이 열네. 아, 저 태용이가 있었네. 아, 열네. 아, 저 태용이가 있었네. 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오케이. 아, 태용이. 아, 태용이가. 야, 와. 여기 있었네. 맞다, 얘 되게 액세서리 그거 하는 애지. 숨기고 있었어. 아, 오늘 발톱을, 뭔가 안 된다. 발톱을 숨기고 있었지, 이렇게. 오늘 나 뭔가 잘 안 돼. 너 엑스 들었나? 아, 뭐 엑스 들었어. 그니까 빼고 있어.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 몇 점이니까? 380점을 올려. 일곱 명이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다 같이 노래 부르면 85점이 넘는다. 하나, 둘, 셋. 이거 넘치겠네. 이건 뭘까? 넘는 것 같다, 형. 넘치. 노래를 안 하면 자정하에. 자, 어떤 노래 할까? 우리의 노래로 하자. 우리의 노래. 예! 갑시다. 추노. 추노. 아이, 아이. 겨울가에 옷장에 한 마리 가물가물 헤엽니다. 앞다리가 서 뒷다리가 서 발딱발딱 개구리 됐네. 몇 점 이상이었죠 우리가? 85점. 박자 나왔다. 아니 중간에 남준형 스웩이 너무 웃겼어. 아 옳지 양 말이 스웩 이러는데 스웩이죠 옳지 양 말이. 아니야. 내가 뭐 들었더라? 크게 크게 들었나? 나도 엑스 들었어. 나도 엑스 들었어. 아 신들린 박자를 타긴 했는데 이건 아닐 것 같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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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웩이 멋졌구만. 수액이 안 좋은 거 같아. 얘가 조금 좀 약간 오늘 꼴등을 전해요. 아, 봐봐. 잠시만 여기서 짚고 갈 포인트 저 메리트가 뭐죠? 자, MC의 메리트는 벌칙 동행권입니다. 와, 와 너무 부럽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야, 야 자진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MC는 잘못했어. 아, 아 MC 할 거라. 아니 그거를 아, 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MC가 벌칙에 걸렸을 경우 아, 한 명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아, 아 뭐라고요? 아, 그 다음에 벌칙이 아니라 좋은 거 데리고 갈 수 있는 좋은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갑자기. 당신은 언젠간 벌칙에 걸릴 테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호비 형 벌칙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드라군 아니었어? 런던 한복판에서. 런던 브릿지가 어제 형, 갔다 왔거든요. 되게 런던 짧아요. 런던 한복판에서 프리어가 한 5분도 안 걸려요. 잘 뭐 액티브 하는 것도 좋아. 진짜 짧아요. 알아서 해줘. 그러면 문워크로 런던 브릿지 거기 삼삼삼 아니면 그거 있거든요. 아니, 야 이 대박.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문워크로 삼삼삼삼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막 다리 같은 거 걷는다 춤추는 형 나 진짜 재밌는 생각 났다. 형 요즘 하는 거 있잖아. 형 계속까지 걷는 거. 아 진짜 그걸로 해 그냥 할 수 있어요? 멋도 있고 약간 막 아니 스피커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 이어폰 끼고 하는 거지. 이어폰 끼고 열정적인 아니, 댄스로 치면서 브릿지를 걷는. 그래 네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입고 나가기 옷까지 바꿔 입고 나가기 너무 거창하거든. 선글라스 같은 거 나 낄래? 그러니까 아, 선글라스 끼면 멋이. 나 오늘 MC. 중심이었잖아요. 우리 달려라 방탄의 중심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계속 말이 없었어. 네. MC 해본 경험이 어떻습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네. MC분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MC한테는 정말 큰 상품이 가야 된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고요. 네. 다음 회... 본인이 받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합니까? 정말 만족합니다. 아, 네. 누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자, 잘하셨어요. 다음 회부터는 정말 MC분을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달려라! 달려라!